Thank you.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을 받는다. 제가 발복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이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예수 영접하면 두 번째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해서 죄와 내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면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온유해지게. 첫째로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역을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많지만 그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한 갈대는 연약함의 대명사지요. 그래서 그 상한 갈대 연약한 것, 그 갈대가 꺾여져 있는 갈대 이런 모습, 우리 인간이 때로는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그냥 꺾어버리고 짓밟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워주시고 다시 키워주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그냥 꺼버리고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오늘도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불쌍하고 더 사랑스럽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나운 것이 길들여진다 그런 의미인데, 사나운 짐승도 길들여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강한 마음이 주님 모시고 나니까 부드럽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가고 승리하죠. 예, 장자가 그랬다고 하죠. 마지막 죽으면서 입을 딱 꺼내서 뭘 보이나, 제자들이 아, 혀가 보입니다. 그래, 그 강한 사나운 이빨 다 빠지고 혀는 그대로 있어. 여러분, 강한 것이 단단한 것이 이빨 그 건방지게 혀를 물어뜯고 있는데, 근데 이빨은 빠지고 끊어지지만 여러분 혀가 빠진 사람 봤어요? 혀가 끊어진 사람 봤어요? 혀가 달아진 사람 봤어요? 죽을 때까지 혀는 그대로 있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깁니다. 날마다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새빨 시달려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무뎌지고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를 비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사고방식의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애통하고 통회한 그 과정, 애통, 그 다음에 온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쥐어짭니다. 아,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모두가 내 원한 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꼭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이겨야 되겠다고 달려왔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부정한 방법도 있고 인간의 수단도 있고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날마다 든 만큼 그걸 버리게 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애통하고 통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육성 재성이 빠져나간 만큼 하늘의 기쁨이 오고요, 위로가 오고요, 은혜의 햇살이 내 마음 비추게 되고요, 그 내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고요, 경쾌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왜?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고 내 눈에 탐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통회한 만큼 내 안에 있는 사나운 기운이 빠져가요. 사람을 딱 보면요, 조금 사납다, 아 독하다, 아 눈이 매섭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 사나운 그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얼굴이란 것 참 중요한 것이 얼이 담긴 그릇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생각, 마음이 이 심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면 이제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지요? 예, 이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생존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강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야 이기고 그런 가운데서 사는 인생들이 예,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 머리가 핑핑 돌아야 되고 눈빛은 독사같이 그냥 번뜩거리고 입은 사자같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짓밟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그것이 이기는 것일까? 영적으로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 마음은 공허하고 황폐하고 마음 평강과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싸우는 그 목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곤한 인생 모두가 다 경쟁관계 라이벌 관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잠잘 때 평안이 오겠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식에게까지도 내가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 인생 나중에 늙고 나서 쓸쓸하니 죽음에 임박해서야 주위의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상처 아픔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저런 인생 이 땅에 설령 권력을 잡고 돈을 좀 모았을지 모른다더라도 쓸쓸한 인생 예, 마귀가 비웃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조정에 의해서 어둠에 잡혀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지만 네 영혼은 바로 이 지옥불의 고통을 느껴야 돼. 영혼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왕으로 섬겼으니까 지옥에서 나를 왕으로 섬겨라 하고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는 비참한 인생 주님 모르는 인생 바로 이 세상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어떤 인생 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이걸 깨닫고 여기에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지금 맞아. 내 생각은 그런다 하더라도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예, 그게 뭘까?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거룩하게 변하다 만큼 여러분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옷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옛 생활을 벗어버린 게 뭐니까 옛 누더기 옷 벗으세요. 주님 나는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시기의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 세속적인 것, 더러운 정욕적인 것이 주님 내 지식으로 윤리 도덕 철학으로 어떤 거 애워될까요? 내 머릿속에 올지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은 그 어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내 깊은 내 영혼의 문제는 성령 오셔야 되거든요. 보혈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고치소서. 내 정나라 내 모습이 나도 내 자신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통의에 자복한 사람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될까? 애통 통의를 기피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요 그냥 적당히 살아. 뭐 인생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해. 인생 그래 다 두리뭉실 사는 거야. 이런 사람 변화가 올까요? 내 내면의 모습 그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거꾸러지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보다라도 내가 미웃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내 안에 죄밖에 없고요. 악밖에 없고요. 선이 없고요. 진리가 없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고 통해 자복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요.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 말씀 살지 못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에 드러나고 통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실망드린 내 모습이 미웠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께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몸을 치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날마다 예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복이 뭘까요? 내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지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주님의 심령 가지고요. 남을 긍휼여긴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주님과 같이 산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 신앙생활 승리지 않겠으며 많은 사람이 영혼이 다 되면 범살되고 강렬해서 뭘 좀 얻을까 하고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 명예, 권세 하지만 그 영혼은 황폐해갖고 내가 무엇을 사는지도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 보혈의 피의 관계 내 그것까지도 긍정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세속화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최고 사랑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닮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보세요. 그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방법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문제는 너 자신 영혼이 심령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놔뒀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서 그가 연단 훈련받고 나서 깨뜨려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바꿔지게 되는데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이 승했더라.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온유함에 승했어요. 정말 자 오늘 누가 딱 건드려보면 알아요. 행동 반응을 보면 그렇든 저렇든 내가 전혀 흐트러지 않는 그 모습 자세에 거룩함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에 받으신 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광야 훈련을 넣어서 깨뜨리시고 온유함으로 변화시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온유 온유 한다고 해서 온유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온유된가? 광야 훈련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벽에 부딪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아, 안 되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고난 훈련, 연단 훈련. 지금도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빙빙 돌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고통을 느끼고 모두가 나를 압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면 뭐들로 그러셔요? 내가 너를 깨뜨리려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네가 깨져야 영의 사람 되고 온유한 사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그 고난 가운데서 잊지만 마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결국 이길 수 없고 마귀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고 그 뜻대로 부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에 나서 좋은 거 아니고 앞에서 선으로 역사하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난 광야 훈련 가운데서 빨리 광야 훈련이 끝나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데 내 수단, 방법, 꽤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여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못 받게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하는 데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혹독한 인생인 것을 잘 아시죠? 아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난 그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습관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내 자식이 칼 끝을 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궁을 침략해오는 그 상황에서 그 다윗이 도망가간 상황 얼마나 위기상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심지어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도망간 다윗의 사울의 옷의 모든 피가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에 붙이셨도다. 보라 나는 피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했도다 하고 채우주하면서 그때 아비새가 왕께 여쭤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치료하리까.
나라가 제 머리를 비겼어. 아비장 화가 나고 막 그래. 그때요 다윗이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순간 하나님 탁 사진 찍고 그만 뭐라고 아니 뭐라고 말한 거지 하고 지금 사진 찍으셨어요. 다윗이요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놔둬라 놔둬라. 내 몸에서 아들 또 나한테 저러는데 응? 아니 심의 저주증도 왜 그러니 응?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라 하고 있어.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줄 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의가 저주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게 문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빛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 끝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다시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요. 놔둬라 놔둬라 놔둬라. 다윗이 여기서 화가 팍 나고 내가 도망가다 너 하나는 죽여버리고 갈 수 있어. 막 혈기가 나고 그러면요 너 아직 멀었어. 좀 더 가야 되겠구만. 고난 좀 더 받아야 돼. 이게 진리예요. 정말 이겁니다. 이것 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온유시기 바랍니다. 너 진리 같은 야곱아 너로 새 타닥기기를 삼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리라. 이 야곱이한테 지렁이처럼 부들부들해져라야 돼요. 근데 요 놀라운 것이 새 타닥기게 지렁이 이빨도 없는 것이 무슨 새 타닥기게예요. 등뼈도 없는 것이 산을 부러뜨린다니까 산을 밀어본다니까요. 아,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알아서 이게 온유 지렁이처럼만 부드러워지면 돼요. 그러면 쓰시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 보입니까? 갈라디아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 내거든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것을 바로잡고 네가 뭐냐 심령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 자격이에요. 신학대학 몇 개 나고 박사학 10개 가져도 절대 하나님 손에 깨어져서 훈련받지 않고 학교 교실에서 훈련된 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훈련시켜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길이 뭘까 네 번째 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꾸러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만남 교제에 갖는 건데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아홉 가지 은사에서 온유가 나와요. 내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해서 금식기도 최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의 현장은 어디일까? 말씀 훈련 도장이 모세는 광야고 요셉은 결국 그 감옥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 훈련 장소가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꼭 훈련 장소가 달라. 아, 그 사람 깨뜨리기 위해서 꼭 맞는 남편 만나고 꼭 아내 만나기 위해서 아셔야 돼요. 내 가정이 훈련 장소고요. 내 삶의 현장, 직장이 훈련 장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 있죠. 그때 정말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내 상관에게 잘해주고 부하에게 정말 잘해주고 동료 잘해주고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람 인격 훈련이 돼가지고 거룩함이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요. 그건 아직 유치한 단계예요. 유치한 단계.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참아야 돼요. 잠언 심지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를 낳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뺀다요. 여러분 용서를 낳았다니까요. 잘 참으셔야지. 그리고 성을 빼앗아 나서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다 품습니다. 저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부고 나게 힘들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속은요. 비어있던 걸 아셔야 돼요. 약한 것을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안쓰럽구나. 불쌍하네.
예? 그리고 긍휼히 봐야 돼요. 강하다는 바꿔가지거든요 또.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우리가 참 자기 감정을 잘 속이고 포장도 잘하는데요. 포장할 수 없는 데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부부간에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 드러나요.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 지난주에 말했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도 몰라 나한테 복종해 막 그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한테 들어보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았다도 막 그래서 암송가 시키도 막 당신 나 위해서 지음받았어 내 말 하는 대로 해. 우리 아내들 자 남편이 나한테 그래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 나는 당신이 지음받은 여자예요 당신은 내가 죽게 돼야 되고 당신 내 머리예요 앞으로 절대 당신 말씀 좀 할게 용서해줘 난 당신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말로 그렇게 하면요 속으로 꼴 까봐내요. 그리고요 무엇이라고 말해갖고 그냥 이겨보려고 말로 이기려고 이제 합니다. 당장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당신 아니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 몰라 연약한 그릇이요 귀 여기라 네 기도가 막힌다겠어 어? 피차 복종을 하겠어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그 말도 몰라 그리고 말로 또 싸움이 붙었어. 누가 이긴 거예요? 양쪽 다 맞아요. 똑같은 말 서로 인용했어요. 지난주 설교 코가코가 인용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마음이 온유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존경하신 마음이 없어요. 존경하게끔 해야죠. 피차 복종해야죠. 오늘 중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결국 자기들이 마음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릇이 된 사람 순간 또 뭐 말다툼 할 수 있죠. 완전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소한 것 같고 말다툼 했구나. 힘들겠구나. 영의 사람은 그때 내가 너무 모질게 말했네 하고 성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하필이면 남자 그 자존심을 건드려 갔으니 저렇게 화가 나겠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감한 노를 격동하니라. 이 말씀 배우세요.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에서 뭐 쉬게 할 건데 과개가 말해서 대부분 싸우는 데 보면 첫에 그 말 때문에 그 말 갖고 기분 나쁘게 그 말 그래갖고 나중에 더 커져갖고 나중에 금방 처음에 시작한 그 말도 잊어먹어요. 이제 싸움의 원인도 몰라. 현재 방금 나한테 그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막 커지잖아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지금 광야 훈련이면서 얘기하거든요. 연단 훈련이 가정이고 남편과 나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구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네. 할렐루야. 아멘요. 눈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보고 있어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심으려고 싸우면 큰일 나.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평강을 잡으신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좀 유치하게 했다가 나중에 부부싸움 고상한 말로 바꿔줘야 돼. 어떤 부부는요 부부싸움한테 아주 룰을 정해야 돼. 꼭 존댓말 말하기로 큰 소리 안 치고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꼭 그렇게 말해봐. 근데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래 거룩한 사람이면 누가 이길까요? 큰 소리 친 사람 이길까요? 온유한 사람이 이겨요. 아 그래 아내를 볼 때 우리 남자를 잘 보세요. 그래 내 못된 꼬라지 성질이 내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 주름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이야 하고 날마다 미안하고 지성 어떻게 아내를 행복해 줄까?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유 아십니까? 인간계가 모두가 다 그래요. 왜 원망 불평할까?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포용이 안 되니까 결국 온유하지 못했었잖아요. 모든 인간 갈등은 나 중심이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해답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인생은 주님 원하는 기쁜 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위, 노력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 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내 삶 현장에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요? 주님이신 짐이니까. 예?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온유해야 돼. 이 셀 리더들, 셀원들 가슴 품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전혀 일이 못 돼요. 교회 봉사가 충성하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함을 하는 것이지 기뻐 사는 것이지. 저는요 우리 성도 참 귀한 분들만의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러면 그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한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믿음의 삶, 행복과 기쁨 어디 있을까? 남을 섬기는 데 있어요. 남을 행복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희생 헌신했더니, 십자가 졌더니 내 아내가 기쁘고 내 남편이 기쁘고 기뻐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인생의 기쁨을 얻었어요. 아, 내가 살 이유는 여기가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가 있구나. 삶의 보람은 여기가 있구나. 앉아서 성김 받고 근소를 취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가면 가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바울은요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유순한 자가 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같이 이렇게 했다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구나. 유모가, 여러분 어머니도 이 젖먹일 때 그 어머니, 그 어머니 그때 자기 자식 기른 같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되신 분들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심장 가지고 젖주는 마음으로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 큽니다. 커요. 이 젖을 먹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모유가 좋다는데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자식을 키울 때에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아이가 젖을 먹어야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좋대요. 근데 그냥 눕혀져 놓고 우유병 딱 넣어놓으니까 어머니 따뜻한 체온 사랑을 못 느껴요. 그냥 우유만 먹고 사랑 없이 자라내네요. 섣불러 갖고 달라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 사랑 다 받았어요. 이제는 이 시간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때의 그 사랑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영원히 깨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이렇게 대답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가, 이 땅에 복 주신대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냥 욕심껏 자기가 요단 때를 바라고 멀리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을 팔아보라, 보인 땅을 넘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땅을 후손 죽인다 그랬고, 이삭도 보니까 그랄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이 계속 우물을 뺏어가고 그런데 한 번도 이삭은 싸운 적 없어. 다투지 않아. 우리나라 다릅니다. 우물이 엄청난 보배고 거기서 물이 안 나온 지역인데 근데 결국 주워버려, 양보해버려. 그리고 또 파, 또 물이 나와버려, 또 뺏으러 와, 주워버려, 또 따디가 파는 데마다 계속 우물 나니까 저들이 놀라고, 이야 넌 하나만 계신다. 여기서 저들이 물 굳게 만들고 나중에 루오보 더 넓은 장소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이요, 오른밤 내밤 내미세요. 왼밤 내미인데 성질나고 내밀까 봐서 문제지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거 복이 있겠어요. 여기서 주님 말씀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 닮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 기반의 이 땅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